순환매 지치신 분, 순환매 타다 타다 이제 피로감에 모든 걸 놔버리고 싶으신 분들 오늘 빨간 상승의 맛 2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주도주 위주의 전략을 세워드렸다면 오늘은 좀 다릅니다. 여름철을 준비하는 보약 같은 전략들 챙겨드릴 테니까요. 그 종목이 무엇인지 새빨간 전략에서 레간저 주식을 잡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일주일에 한번 매운맛 먹으면 스트레스 확 풀리죠. 곽 부장의 매운맛 더블체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경제방송 추천주 옥석 가리기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포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따라가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통장을 책임질 다냐쌤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시장이 참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께서는 늘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이야기 오히려 많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선생님? 오늘도 저희도 이제 그동안 현금 있던 거를 일부 주식으로 전환시켰어요. 왜냐면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이 8천억 이상 매도하면서 그동안 한 2개월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패턴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는 거는 2,050포인트대가 최근 지수의 저가 바닥권이 2,105포인트대에서 지금 이제 지수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더라도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2,105포인트 깨지면 우리도 진짜 무섭다. 하지만 2,105포인트대 지지 받으면 일단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테마는 계속적으로 돌기 때문에 미리 겁먹지 말고 오히려 파란 불일 때 한번 매수해보자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금 이제 많이 놀랄 거고 힘들 거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8천억에서 매도 규모를 줄어들인다면 시장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부터 너무 겁먹지 말고 2,105포인트대가 지지받는다면 좀 마음을 여유롭게 생각해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이 하락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2,120포인트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유난히 잘 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원격 의료 관련주, 오늘 정부의 이 원격 의료 임시 허용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원격 의료 관련주에 대해서도 이야기 좀 잠깐 해주세요. 자, 오늘 가장 컸던 부분이 이제 네오팩트라는 회사예요. 네오팩트 보면 오늘 기사 나왔던 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 규제 샌드박스 1호인 비대면 진료, 외국계 지금 자회사가 미국에 있는데 외국계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제 허용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네오팩트가 장중에 먼저 상한가를 치고 나갔거든요. 이제 네오팩트가 비대면으로 해서 묶이니까 그 다음 치고 나가는 게 비트 컴퓨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네오팩트가 상한가를 치고 비트 컴퓨터가 후발주자로 간다면 비대면으로 연결된 인성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단기 테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이슈로 해서 오늘로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격 매수 쪽으로는 그렇게 권해드리진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내일 시초가라든가 상한가가 풀리면 그 시점에서 매도하는 쪽으로 보고 신규 매수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네, 원격 의료 관련주 잠깐 여쭤봤는데 매도 타이밍까지 좀 잡아주셨네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포타 종목 어떤 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선생님?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인지 컨트롤스예요. 네. 이것 역시도 이제 정부에서 혁신 기술 선전 기업에 선정됐다라고 해서 오늘 관련주들이 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인지 컨트롤스 지금 잘 듣고 사세요. 지금 보시면은 잘못되면 물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될 게 인지 컨트롤스 역시도 이제 차량 부품 쪽에서 정부 기술 지원에 이제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것과 함께 지금 관련주들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건 뭐냐면 일봉 상태로 보면은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여기서 보더라도 오늘 상한가 가격이 결국에는 직전 고점에 물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올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먹을 기회를 찾을 수 있느냐를 한번 봐야 돼요. 오늘 상황에서 보면은 인지 컨트롤스
결국엔 연기금, 기관들 매도가 나면서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일 시점에서는 음봉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매수 기회를 한번 포착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오늘 기사가 나오면서 NH투자증권 창구가 58만 9천 주, 현재 여기서 지금 있거든요. 지금 아까 2시쯤에 이걸 했을 때는 50만 9천 주였어요. 그러면 8만 주 정도 더 추가 매수하는 거고, 아침에 아까 2시에 보냈을 때는 평균 단가가 5,41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400원 수준으로 낮아졌거든요. 그 다음은 봐야 될 게 뭐냐면, 대신증권 창구가 27만 6천 주를 그대로 매수를 하고 있죠. 대신증권 창구는 결국에 보면 5,527원입니다. 단가 굉장히 높죠. 자, 그러면서 이제 키움 같은 경우는 매집력이 없어요. 5%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오늘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 NH창구와 대신창구다. NH창구가 매수를 늘려간다면 역시 인지컨트롤스 역시 주가 바닥을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분동 상태로 봤을 때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지수가 급락하고 있고 결국에 상한가에서 물량이 쏟아졌다가 지금 밀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인지 컨트롤스는 우리가 봐야 될 게 4,960원에서 대략적으로 5,050원 수준, 5,000 아주 후하게 자면 4,960원에서 5,050원 수준이라면 한번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고, 목표가로 보는 거는 어떻게 보시냐면 아까 대신 창구가 5,500원이었죠. 5,500원이었고 NH창구가 5,40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가격은 5,400원에서 5,500원을 보시고, 손절 가격은 아주 짧게 드릴 거예요. 4,960원 매수인데 4,960원을 뺀다면 4,950원을 손절 기준으로 해서 4,945원을 손절 거를 한번 제시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NH창구와 대신창구의 평균 단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지수로 주가를 이끌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SK바이오랜드입니다. 전에는 니오도 다시 한번 복수전이었는데 이제는 이뻐서 다시 한번 볼게요. SK바이오랜드는 지금 오늘 움직였던 건 뭐냐면 SK바이오팜 그 상장과 관련돼서 오늘 SK케미칼이라든가 SKDND라든가 이런 관련주들하고 같이 움직였다가 되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게 SK바이오랜드 현재 상황에서 추세가 완전히 끝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얘기를 듣고 하세요. 지금 이제 SK바이오팜이 상장되면 지금 이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더라도 이제는 이뻐서 한번 다시 보는 거니까 한번씩 볼게요. 오늘 SK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매도한 주체를 보면 결국에는 큰 특징은 없어요. 오늘 외국인들만 소폭 어제 매수했던 거 매도하고 있고 기관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상황에서 SK바이오랜드는 완전히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혼자 물량을 다 뒤집어 썼어요. 25만 2천 주인데 한국투자증권은 지금 단가를 보면 눌려 있어요. 얼마냐면 35,970원 전후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주가 부근하고는 굉장히 배리율이 있고, 다른 창구들을 본다면 뭐 멸치 창구 정도만 뭐 4,963주, 멸치 창구도 지금 물려 있어요. 멸치 창구 있는 부분도 결국에 35,000원 전후에 있기 때문에 단타 성향에 의한 멸치도 결국에는 지금 매도를 못할 거고, 결국에 키움이라든가 미래대우는 롤링 창구를 통하면서 거래만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SK바이오랜드는 이미 주가 바닥권을 여기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본다면 그 이 가격이 33,150원이고 최근 저가 부분이 이제 32,950원입니다. 그러면 SK바이오랜드는 32,900원을 손절 기준으로 잡으시고요. 여기서 보더라도 33,300원 수준입니다. 33,300원에서 34,000원 부근. 후하게 드린 거거든요. 34,000원은 후하게 드린 거니까 34,000원에서는 조금 사시고 33,500원대 한번 온다면 거기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낫겠고요. 목표 주가는 아주 넉넉하게 드릴게요.
욕심을 낸다면 3만 7천 원까지 한번 욕심을 내보시고 안전 마진을 원하시는 분들, 안전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3만 6천 원, 여기를 목표가로 보시면 SK바이랜드 다시 한번 우리 계좌를 살줄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머니투데이 방송이 준비한 종목 추적 시간입니다. 오전 시간부터 SK바이오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마지막 타자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 속에서 무려 지분을 75%가량 가지고 있는데 두 달 동안 77%나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샀느냐? 이번에도 동학개미만 사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정말 좋다면 너도 나도 사려고 다 달려들 텐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뱉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약 첫날부터 주식을 받으려고 너도 나도 계좌를 개설한 주식 어린이들, 이 주린이들이 참 넘쳐난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합니다. SK 가격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미 떠난 버스에 택시라도 타야 할까요? 아니면 치킨값 벌자고 굳이 택시값까지 내야 할까요? 저는 치킨값이 아니라 칠면조값으로 한번 정정해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19 확산되면 그만큼 기대감은 좀 커질 수 있고 대신에 단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SK바이오팜의 청약 경쟁률이 기대치보다는 약간 미흡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금 SK바이오팜이 상장했을 때 상장하는 날 첫날의 주가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주가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SK를 예를 들면 최근 들어서 블록딜 쪽으로 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행 175만 주를 외국인과 개인이 받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딜 이후에는 기타법인이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투신권들 이런 주체들이 매수 유입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SK는 블록딜로 인해서 못 가지만 SK케미칼이라든가 SK D&D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오늘 강세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에 SK 역시도 반등 전고점 32만 원 수준까지는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다. 32만 원이 부담스럽다면 안전한 가격 32만 원, 32만 욕심내면 32만 5천 원, 33만 원이겠지만 자 32만 원 전후까지는 SK 역시도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우리가 손실 관리를 한다면 결국에 27만 9천 원을 깨고 내려간다면 일단 손절 비율은 짧게 잡는데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다면 한번 칠면조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SK 짧게라도 먹을 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주포타 종목 SK 바이오랜드와 함께 예쁜 종목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MTNW 다니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